탄력 있는 꿀벅지를 만들기 위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. 종아리와 마찬가지로 요가리의 양 아치 부분을 양손으로 터치, 허벅지 라인을 따라서 사방으로 지그시 밀대를 밀듯이 눌러주실 거예요. 아랫부분도 근육이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다음 방법으로는 요가링의 탑부분을 위로 터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무게중심을 사용한 로테이션 이완법입니다. 점점 위로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 허벅지 바로 위쪽까지. 그 상태에서 사이드로 몸을 틀어서 옆 허벅지 라인을 이완시켜 주실 거예요. 아랫다리를 길게 뻗고 위쪽 다리는 편하게 내려놓고 팔꿈치로 상체의 밸런스를 잡아준 후에 아래에서부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이완시켜 주실 거예요. 허벅지 가운데 그리고 허벅지 위쪽까지. 이 부분이 특히나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그시 눌러줌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허벅지 안쪽 라인을 이완을 시켜 주실 건데요. 허벅지 안쪽을 터치, 역시 세 부분에 나눠서 점점 더 안쪽까지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. 상체는 편하게 다리를 잡은 이후에 무릎을 천천히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시게 되면 근육이 풀리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허벅지 안쪽 역시 세 구간에 나눠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. 중간 미들 구간 천천히 무릎을 폈다가 접었다가 왔다 갔다 좌우로 로테이션도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허벅지 깊은 곳 터치. 다시 한번 무릎을 폈다가 접었다가. 다음 방법으로는 앞쪽 허벅지를 늘려주시는 운동을 하실 텐데요. 왼발은 앞쪽에 90도로 런지 자세로 세워놓고 등을 살짝 발등에 건 후에 엉덩이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. 다시 한 번 더. 이제 엉덩이를 너무 올라가지 않게 이쪽 팬티 라인을 오픈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살짝 풀었다가 조금 더 발을 엉덩이 쪽으로 터치. 마지막 한 번 더.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내는 느낌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. 허벅지 뒤쪽 라인을 조금 더 늘려 주실 건데요. 요가링을 발바닥 쪽에 중간에 걸고 그대로 요가링을 몸 쪽으로 당겨서 조금씩 더 가깝게 붙을 수 있게 늘려 주실 거예요. 허벅지 뒤쪽 라인이 쭉 늘려질 수 있게 아랫다리도 일직선으로 최대한 뻗어줍니다. 호흡은 편하게 방향을 바꿔서 사이드 방향으로 귀 옆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자기 몸에 맞게끔 늘려주시면 되세요. 잘 되시는 분들은 발바닥을 더 발목에 움직임을 사용해서 더 늘려주시면 효과적이에요.